언더15 결승전 경기입니다. 바카스와 쌍화탕이 만났습니다. 아, 팀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두 팀은 이 삼성, KBL 삼성의 유소년 팀으로 두 팀을 나눠서 나왔는데 두 팀 모두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KBL 유소년 리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명의 선수가 익숙할 거예요. 강민성과 박범영. 그렇죠. 이 두 선수는 삼성에 지명된 연고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선수들이죠. 아, 근데 내전 두 선수가 네. 상대로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뭐 시체 조건도 비슷해 보이고요. 아까 잠시 예선도 뭐 봤는데 8강전, 4강전도 봤는데 네. 뭐 상당히 치열하게 또 승부욕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저한테 강민성 선수가 아, 심판의 골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강민성 선수는 또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 파울을 잘 유도하거든요. 네,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강민성! 자, 역시 자신 있네요. 네. 자, 수비 좋아요. 지금 강민성과 박범영의 매치업.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도 굉장히 기량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권우택. 자, 트래블링 나왔고요. 자, 양 팀은 교체 선수 없이 3명의 선수로만 계속 경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강민성의 두 점이 나왔고요. 그렇죠. 박범영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박범영 다시 강민성의 수비 성공. 좌중간 그대로 쏩니다. 불발 권호택 스피드 무브 이후에 두 번 연속 네, 흔들면서 기술. 외곽 박범영 오픈 기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성 박이안 두 점 리바운드 따냈어요. 강민성 수비 달고 올라갑니다. 다시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무부 이후에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범영 침착하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아직까지 박범영의 야투 감각 네. 터지지 않고 있는데요. 리바운드 다툼 치열합니다. 아, 평상시에 이 선수들은 같은 팀에서 같이 뛰는 그렇죠. 동료예요. 동료 네. 선수들이죠. 아마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공을 잡아봤을 거예요. 자, 지금 봐도 기술들도 뭐 스텝들도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투지 넘치는 양 팀 선수들의 모습이 나왔고요. 박범영의 좋은 패스 마무리 지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범영 아하 다시 박범영 반대편을 빼줬습니다. 자, 파울이 나왔고요. 네, 아직까지 양 팀 모두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리바운드 박범영 두 점 깨끗합니다. 좋아요. 대가 파줍니다. 박범영 점수는 3-2 쌍화탕이 한 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스크린 과정에서 나온 오펜스 파울이고요. 아, 깨끗하게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팀 다 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아, 근데 제가 유니폼을 봐도 한 팀은 예전에 삼성전자의 유니폼을 입었고 네. 한 팀은 삼성 썬더스의 유니폼을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아, 네, 그런 약간 의미로 올드와 뉴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바카스가 뉴 같은 느낌이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측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추측이죠. 뭐 썬더스 입은 팀의 팀 이름이 바카스니까 좀 영한 분위기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요. 제가 끝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오, 골밑 좋아요. 마무리됐습니다. 네. 점수는 3-3 동점인 상황에서 비어있습니다. 박범영 오 슛을 쏜 이후에 리바운드까지 가담을 해줬어요. 지금은 강민성의 넓은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잘 줬고요.
우중간 짧았습니다. 권우택 그린 받아서 권우택 파울이죠. 파울이 불렸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들은 장차 더 성장을 잘 하게 된다면 그렇죠. KBL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3x3에서도 U15, 언더 15, 언더 18을 거쳐서 또 잘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유찬의 리버스 레이업이 나왔습니다. 박범영 여자 오픈부 골밑까지 하지만 걸렸어요. 강민성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점수 5대 3, 두 점 차. 권우택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아, 제쳐냈어요. 좋아요. 빠른 스피드 권우택. 네, 잽 스텝을 이용해서 수비를 잘 속였고요. 네. 강민성 스핀 무브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확실히 기술이 있는 강민성입니다. 신장은 박범영이 더 크긴 하거든요. 그렇죠. 권우택 돌아서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선수들이 여유가 있네요. 어린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대회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샷클락이 걸렸습니다. 지금 장면은 리버스 레이업 장면. 강민성은 이 멈춰선 이후에 야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또 눈여겨볼 점은 박범명과 강민성이 팀 내 최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탑에서 가드 포지션에서 볼을 리딩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운더 플레이어 전천후가 될 가능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박범명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키 크면 무조건 센터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외곽으로 나오면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자, 현대 농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역할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범영 좌중간. 오, 좋아요. 깨끗합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역전 성공. 쌍화탕 좌중간. 박카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우택. 자, 선수 좀 몰려 있어요. 네, 오른쪽에 몰려 있습니다. 네, 시간에 네, 그렇죠. 쫓겨서 쏟아 보니까 정확하지 않았고요. 박범영에게 기회가 나자마자 그대로 자신감 있게 올라가 봤습니다. 강민성의 두 점은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8대 7. 한 점 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분 25초 남아 있는 상황. 박범영 스크린 받아서 림 맞고 나옵니다. 이우찬. 아, 높아요. 리바운드 다툼. 박범영의 승리. 권우택 두 점. 오, 깨끗합니다. 아, 권우택의 득점 감각 좋습니다. 득점도 있고 드라이브인 뭐 테크닉도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 어려운 자세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우택 스핀 무브 흔들면서 권우택. 네. 개인 기술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특히 스핀 무브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네. 보아 가장 자신 있어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은 조금은 여유가 필요해 보여요. 권우택의 두 점 장면.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경기 상황에 있어서 분위기에 또 많이 휩쓸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성인부와는 다르게 굉장히 조용하게 경기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기술 뭐 테크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놀랍네요. 잘하네요. 성인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같은 팀이다 보니까 아 조금은 격하게는 또 안 하는 경향이 있겠죠. 박범영 탑에서 트래블링. 네. 계속해서 두 선수가 가드 포지션에서 매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성 그대로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어요. 11-8 석점차. 여기서 파울. 네, 훈훈하네요. 그렇죠. 서로 미안하다고 해주고요. 아, 멋있어요. 또 강민성 선수를 보면 드리블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아, 볼 흘렸어요. 권호택 그대로 던집니다. 이번에 짧았습니다. 다시 잘 박범영에게. 네.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박범영 끼어있습니다. 권우택 여기서 파울. 네, 서로 찬스 잘 만들어줬고요. 네, 파울까지 잘 얻어냈습니다. 네, 박이안의 파울이었죠. 지금도 박범영의 패스 권우택의 마무리였는데 파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권우택의 자유투 들어갑니다. 12-8 넉점차. 박이안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범영 미스매치 상황. 박범영 바운드 패스 중간적으로 와이드 오픈 쏘지 않습니다. 던져야죠. 네, 지금 아. 네, 두 선수가 다 슛을 밀었어요. 자신 있게 던졌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한 기회를 바랬을까요? 강민성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블락샷. 네. 박범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우택. 아, 드리블 좋아요. 권우택 역시 스핀 무브. 권우택 마지막에. 오. 네. 아, 선수들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 멋진 블락 해줬고요. 재밌네요, 두 선수 대결이. 또 같은 팀 선수이다 보니까 더욱 더 흥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경기를 통해서 팀의 에이스는 누구인가 결정하는 경기인 것 같아요. 너무 먼 거리에서 무리해서 던졌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2-8. 2분 5초 남아 있습니다. 강민성 박이안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강민성에게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미들샷. 네. 네, 강민성의 파울. 확실히 박범영 선수는 골밑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수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두 팀 비교해보면 이기고 있는 쌍화탕 팀이 조직적인 면, 팀플레이 면에서는 더 좋아 보이고요. 네. 네. 아무래도 박카스는 강민성을 활용한 공격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두 선수의 플레이 차이에 있어서 확연하게 보이네요. 글쎄요. 네. 이 두 팀이 학년이 다를까요? 제가 봤을 땐 비슷해 보이는데. 네, 학년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원우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민성 1대1 하겠죠. 1대1 시도. 아, 부드러워요. 오. 네. 아. 올라가는 과정은 좋았습니다. 네. 오! 좋아요. 박범영 안정적이고요. 두 점 추가합니다. 박이안 뒤쪽에서 권우특의 파울. 자, 쌍화탕 팀은 팀 파울을 한 개도 안 했어요 아직. 네. 박범영의 두 점. 권우택 등치면서 스리 잘 걸었고요. 네. 좋아요. 오, 올려놓습니다. 네.
자, 마무리까지 잘해줬습니다. 지금 이진서의 득점. 그렇죠. 강민성. 강민성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위에 득점. 경기시간 1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40초 남아있는 상황. 박범영. 정확하네요. 정확합니다. 박범영. 와, 이 슈퍼미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정확히 날아가요. 박범영 선수가 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 그렇죠.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게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성. 승부는 정해졌고요.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범영이 끊어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매 슛을 볼 때 이 슛 던지는 선수들의 슛이 안 들어가도 저렇게 똑바로 날아가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수들은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박범영 선수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만큼 정석적인 자세로 던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쌍화탕과 바카스, 바카스와 쌍화탕의 경기 언더 15 결승전 경기에서 쌍화탕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구도의 대결이었는데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내전이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여자 오픈부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거든요. 네,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강민성 리바운드 박범영 두 점 깨끗합니다. 좋아요. 대갚아줍니다. 박범영. 네. 네.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골밑 마무리됐습니다. 네. 점수 이후에 리바운드까지 가담을 해줬어요. 지금은 강민성의 넓은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U15 언더 15 언더 18을 거쳐서 또 잘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장면은 리버스 레이업 장면. 강민성은 이 멈춰선 이후에 박범영 좌중간. 좋아요. 깨끗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정확하지 않았고요. 박범영에게 기회가 나자마자 그대로 박범영의 승리. 권우택 두 점. 깨끗합니다. 좋아요. 권우택의 권우택의 두 점 장면. 강민성 그대로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어요. 저 서로 미안하다고 해주고요. 멋있어요. 강민성 선수를 보면 드리블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스피드 무브. 권우택 마지막에. 선수들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멋진 블락 해줬고요. 재밌네요 두 선수 대결이. 또 같은 팀 선수이다 보니까 더욱더 흥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은 좋았습니다. 네. 박범영 안정적이고요. 떨어졌습니다. 40초 남아있는 상황. 박범영 정확하네요. 정확합니다. 네. 박범영 슈퍼미